헌법 2조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이 법률이 뭐예요? 국적법이죠? 그래서 헌법 2조와 관련돼서 이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률이 국적법인데, 국적법은 부서법령이 엄청 중요하죠. 그다음에 국적법은 혼자서 이렇게 보시면은 잘 이해가 안될 거예요. 그래서 국적법은 반드시 제가 유튜브에 국적법을 그 어떤 이제 체계를 먼저 이렇게 그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떻게 국적법이 구성되는지 그거를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해설을 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들으시고 그 기출 문제도 풀고 그다음에 부서법령을 이렇게 연구에 들어가야지. 부서법령만 이렇게 보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확 틀을 짠게 아니라 그때그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땜빵을 하면서 갔기 때문에 혼자서 이게 헷갈려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뭐 선천적 취득이니 후천적 취득이니 해서 그렇게 해설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이 국적법을 그잘 이해하고 이 이해한 바탕에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재외 국민 보호, 요거와 관련된 판례들이 많죠. 그래서 보시면, 자, 국적에 관한 사항을 법률 아까 위임했죠. 그 범위와 관련돼서 국적에 관한 사항, 국가의 주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속성. 자, 요렇게 돼 있으면 고려해서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헌법 2조라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 법률로 정하도록 했는데,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뿐만 아니라 국적 유지 상실을 둘러싼 전반적인 법률 관계를 규정하도록 위임. 왜? 고도의 정치적 속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2조 1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했는데, 국적 취득에 관하여 유임하고 있으나 유지나 상실을 둘러싼 전반적인 법률을 규정하도록 유임하고 있는 것을 풀이할 수는 없다가 아니라 요것까지 전반적으로 규율을 하도록. 왜? 사항은 주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속성을 갖기 때문에 그 위임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진다라는 거. 그다음에 북의 혈통주의의 위험. 선생님, 북의 혈통주의가 뭐예요? 구국적법을 보시면은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되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출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 모는 예전에 이런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바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니 왜 남녀 평등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헌법이 위반된다 판시해서 그 현재 국적법은 어떻게 되냐면 출생 당시에 부가 아니라 부 또는 모가 이렇게 규정된 거죠. 그래서 이건 헌법이 위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북의 혈통주의, 부가. 그래서 원칙된 국법 조항은 출생 당시의 자녀의 국적을 부의 국적에만 맞추고 모의 국적은 단지 보충적으로만 기능하도록 하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남녀 평등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 36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가족 생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북의 혈통주의 위헌 여부와 관련된 헌법 불합치. 법무부 장관이 법률의 귀화 요건을 갖춘 귀화 신청인에게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재량권을 가지는지 여부. 재량권을 가져야겠어요? 안 가져야겠어요? 자, 귀화가 되면 한국 국민이 되면은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그 난민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뭐 재난 국민 소득도 이렇게 받고 막 그러잖아요. 나라의 보호를 받는 이런 거. 그러면 이 귀화는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그러면 귀화를 허가한다라는 의미가 뭔가? 자, 귀화 허가는 특허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했죠. 자, 특허가 뭐예요? 자, 특허. 자, 이 개념은 박균성 교수님의 교과서에서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자, 특허 처분이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로서의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자, 특허,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이에요. 근데 처분 중에서도 상대방의 직접
권리, 능력, 법적 지위 아니면 포괄적 법률 관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특허가. 그래서 예를 들어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통신 사업 허가. 뭐 예를 들어 그 노태우 정권 때 SK에게 그 통신 사업권을 줬죠. 그래서 SK가 재계 서열 그 당시에는 뭐 굉장히 아래에 있었는데 뭐 현대, 삼성, 뭐 금성 막 그 LG 이런 걸 제치고 이렇게 확 올라온 이제 통신 사업 허가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거. 그다음에 능력을 설정해 주는 거. 행정 주체 또는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설립하거나 부여. 예를 들어 재건축 정비 조합 설립 인가. 조합에게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과 관련돼서 이 특히 재건축 정비 조합 이런 거 받게 되면 이권이 엄청나게 걸려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봐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해 주는 거. 귀하 허가. 그러면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설정이. 그래서 특허의 성질은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새로이 설정해 주는 거로서 형성적 행위라고 특허에 있어서 공익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원칙상 재량행위죠. 그래서 효과로서 특허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 능력, 기타 법률상의 힘을 발생시켜. 그래서 재량행위라는 거. 자, 귀하 요건을 갖춘 신청인의 귀하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 특허 용어는 이렇게 했지만 법적성질은 특허라는 거. 그래서 귀하 허가는 국민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해서 재량권. 그래서 재량권 귀하 허가를 허가할지 여부에 대해서 재량권을 가진다. 자, 그리고 이런 자료는 제가 이제 PDF 자료로 다 나눠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이제 쫓아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귀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건으로 하도록 국적법 제5조 3호 법률 조항 확인하세요. 그래서 요걸 이게 만약에 아까 뭐랬어요? 그 특허가 그 권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어떤 법률상 힘을 주는 거 좋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요건이 이렇게 좋은 거와 관련된 여기에 규정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형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처벌과 관련된 조항에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어떤 그 형벌이라든지 경범죄 처벌로 처벌한다 그러면 이건 바로 위헌이 되는 거예요. 기본권 침해가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아까 특허 이익을 주는 것과 관련돼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요건을 설사 정했다고 하더라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개별 사안으로서 이렇게 막 기억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상대방한테 이익을 주는 거냐 아니면 형법이라든지 경범죄 처벌 규정에 이런 걸 넣어서 구성요건과 관련돼서 범죄 구성요건과 관련돼서 이렇게 정했느냐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적법상 귀하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품행이 단정할 것은 다음에 새로운 구성을 받아야 지장이 없으면 품을 갖출 것을 의미함으로써 그 다음에 요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복수국적의 원칙적 불허에 관한 사건이에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자 복수국적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조문인 거죠. 국적법 규정이 뭐 외국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침해하지 않죠. 참정권과 입국 자유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일단 인정되지 않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가 우리 헌법상 행복주권에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은 입국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대신에 출국의 자유는 인정돼요.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지 그쪽에 가서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외국인은 입국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 이거는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한 국적법 15조. 자, 중요한 조문이에요. 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뭐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지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보. 그러니까 복수 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원칙인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대한민국 국적도 함께 보유할 수 허용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각 나라에서 권리만 행사하고 특히 뭐가 문제 돼요? 병역. 뭐 납세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남북 분단돼서 이제 병역과 관련 굉장히 민감하죠. 병역 납세와 같은 의무는 기피하는 등 복수 국적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원칙적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 및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 침해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행정관서 요원으로 근무한 근무 요원과는 달리 국제협력 요원으로 근무한 같은 공익 근무 요원인데 행정관서 요원으로 근무하는 공익 근무 요원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협력 요원으로 근무하는 공익 근무 요원이 있는데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에서 요 국제협력 요원으로 근무한 공익 근무원을 제외한 것이 이거 뭐 평등 원칙 위배라든지 이게 뭔가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나는지? 자, 국제협력 요원으로 근무한 공익 근무원은 자신들의 의사에 의하여 행정관서 요원은 공익 근무 요원 방위 배제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렇게 이제 생긴 거기라 때문에 의무인 거죠. 근데 여기는 자신들의 의사에 의하여 봉사활동을 통한 병역 의무 이행을 선택한 점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여기 이제 뭐 이제 방위 제도가 폐지된 현역으로 가지 못하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일단 자기들이 이게 신청해서 이제 자신들의 의사에 의해서 들어가는데 그 선택한 점에서 요 행정관서 요원이랑 일단 차이가 나며. 행정관서 요원은 국가기관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 감시 등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데 비해서 국제협력 요원은 개발도상국가에서 그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등을 지원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약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게 행정관서 요원하고 국제협력 요원은 이렇게 이제 선출되는 데 있어서도 좀 차이가 나고 하는 업무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나요. 일단 좀 편하죠. 그다음에 외국에 나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경력도 쌓이게 되고 그래서 좀 다르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국제방송 활동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계속 자원을 병역 의무자 중에서 충원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되는 기인한다는 점에서 행정관서 요원하고 국제봉사활동을 하는 요원하고 차이가 나는데 다르게 취급한다고 해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르다라고 본 거예요. 자, 평등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른 것을 다르게 이렇게 이제 취급했을 때 그게 평등권 침해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 사람들을 행정관서 요원하고 국제협력 요원하고 아까 차이가 났죠. 그래서 다르게 취급하는 것 중에서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에서 요 사람들은 왜냐? 나라에 이제 어떤 재정적인 어떤 그 한계가도 있고 이러니까 요 분들은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자, 병역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파견돼서 일정한 봉사 업무. 막 이렇게 뭐, 총 들고 막 이런 건좀 차이가 난 거잖아요. 봉사 업무에 종사하던 중 사망한 사람을 국가 외교적 필요하다거나 특별히 법률서 필요한 것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뭐, 대한민국 내에서 위와 같은 사망자를 유공자법에 의해서 보상하여 하는지에 관련된 것인데, 이거는 헌법 2조 2항에 규정한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경우라 볼수 없죠. 그래서 그 유광저법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보상 규정과 관련된 것이 요게 아까 헌법 2조에 의해서 재외 국민 보호와 관련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이 재외국민 그 이제 뒤에서 한번 제가 그 해설을 해드릴 건데 재외국민 그 재외동포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재외동포 보호에 관한 보호 대상이 이 재외국민하고 재외동포가 포함되는데, 재외국민은 뭐예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외국에 영주권을 이렇게 취득했거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뭐 미국이라든지 여기에 가 있는 사람. 그래서 오래 살아서 이제 뭐 어떤 요건을 갖춰 시민권을 취득을 하면은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민권은 이제 그날 국적을 취득했다고 보통 평가를 하는데, 영주권 취득을 한 경우에는 그 나라 국적을 취득했다고 보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제외 국민이에요. 그런 제외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인 거지. 그게 아까 이제 그 예를 들어 국제 협력 요원을 뭐 외국에서 이제 봉사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걸 보상 입법을 하지 않은 게 제외 국민 보호할 의무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외 동포는 뭐예요? 그 부모님이 예를 들어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그 러시아 거기서 이제 한국으로 독립 해방이 돼서 들어오지 못해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한 거예요. 그 중국 국적이라든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근데 과거에 그 뭐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국적을 취득,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의 어떤 특히 후손이 문제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재외동포라는데, 재외동포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 재외국민하고 재외동포를 그러니까 보호하는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 국제협력요원 요 보상 규정을 제외한 거는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과 관련된 것이지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된 건 아니라는 거.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건 요 평등원칙 위배 여부와 관련된 게 출제가 많이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재외국민 개념 봤죠. 재외국민의 상속세 인적공제 적용 배제. 자, 자, 상속세 공제. 예를 들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그 예를 들어 어머니하고 뭐 자녀들이 있으면은 자녀 1, 2, 1.5대 1대 1의 비율로 이렇게 상속을 하죠. 요건 이제 민법상 이제 상속 그 원칙인데, 요 어머니가 상속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어느 부분까지는 그 상속세를 부과하는 거기서 제외를 내는 거예요. 어느 부분. 그래서 어머니는 최대 30억까지 뭐 예를 들어 40억을 받으면 10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거고, 자녀의 경우는 1인당 5천만 원을 상속을 부과하는 데서 5천만 원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 상속. 그럼 왜 그렇게 해요? 부부는 공동의 노력으로 그 재산을 이룩했다라는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상속받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차피 자녀들에게 또다시 상속세가 과세될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상속이 되는 경우는 배우자 공제로 최대 30억까지 이렇게 공제를 해줘요. 상속 그 부가 대산 재산에서 빼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재외국민에게는 저런 걸 규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이 외국에서 살고 이러면 이제 아, 이게 뭐 헌법 위반되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에 의해 거류국에 있는 동안 받게 되는 보호는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라든지 특별히 법률로서 정하여 베푸는 법률, 문화, 교육, 기타 재반 영역에서 지원을 뜻하는 것이지 비거주자에게 상속세 인적 공제 적용을 배제했다고 해서 국가가 재외국민 보호할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자, 상속세 공제라는 거. 그 다음에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에서 정부 수립 이전 동포. 자, 정부 수립 이전은, 자, 정부 수립이 언제예요? 우리나라. 1948년 8월 15일. 그럼 8월 15일 이전에 주로 중국 동포,
소련동포 대부분 뭐예요? 독립운동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경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이거나 그분들의 자손일 확률 그런 분들인데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48년 8월 15일 이전에 간 사람 보호를 안 해주는 이게 말이 돼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독립운동을 하러 갔다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제 말이 안 돼요. 자, 참고로 임시정부 수립일은 1919년 4월 11일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정부 수립 이전 동포들 대부분 중국 동포라든지 소련 동포를 제외한 것 헌법 불합치예요. 국외로 이주한 시기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인가 이후인가는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는데도 청구인들의 이전 이주 동포를 제외 동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정부 수립 이전 이주 동포를 차별하는 자의적 입법 그래서 평등 원칙 위배 그래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자 아까 제가 한 거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해보죠. 제외 국민의 보호 제외 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만약 이분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해요? 시민권은 국적으로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뭐 해당된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지금은 이제 뭐 중국 동포가 됐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중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소련 국적을 취득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를 외국 국적 동포라 하는데 자, 이 실익이 뭐냐면 제외 동포란 제외 국민 플러스 외국 국적 동포 그래서 뭐예요? 제외 국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영주권은 거주하는 국가의 국적을 얻지 못한 외국인이 그 국가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고 이게 시민권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외 동포법은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정책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외 국민 개념이 그런 거예요. 자,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직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아니면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그래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제외 국민. 자, 한국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제외국민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 자, 요거는 제가 그 PDF 파일로 이렇게 자세하게 좀 제가 해설을 해놨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교재 뒤쪽에서 그 이제 왜냐면 요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오고 나서 그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죠. 그래서 그 개정된 또 그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또 헌재가 판단한 것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한꺼번에 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한 규정과 관련돼서는 일단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선거권은 경우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재외국민은 할 수 없도록 규정됐어요. 그래서 그 재외국민은 선거권 이랑 피선거권에서 제한을 받게 됐는데 특히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선거권의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제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게 돼서 제외국민의 왜냐면 대한민국 국민이었잖아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특히 보통선거 원칙에도 위반된다.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권과 특히 피선거권 지방선거에서는 이 제한되는데 특히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제외국민은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할 수 없을 뿐이지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인 주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국내 건주 제외국민의 평등권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제외국민인 주민의 피선거권까지 부인하는 결과가 돼서 16조 3항은 헌법 30조
7조 2항에 위반해서 국내 거주 제외 국민의 공무 단위권을 침해한다라고. 그래서 자, 문제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제외 국민과 같이 법령의 규정상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제외 국민이 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도록 한 규정은 국내 거주 제외 국민의 공무 단위권을 침해한다라고 봤다. 자, 요거는 자, 뒤에서 그러니까 요 2007년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고 나서 개정이 됐는데 그 조항이 돼서 헌법 그 재판소 또 판결했는데 그 판결과 관련돼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PDF 파일은 그 공직선거법 개정되고 그다음에 그 개정된 헌법 조문 그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판단한 것까지 제가 다 해설을 해놨는데 그거를 나중에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그 설명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판례를 일단 잘 기억을 해두세요. 마찬가지 판례요. 국외 거주자의 부재자 투표의 제한, 직업이나 학문 등의 사유로 자진 출국한 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반드시 기울거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 막 이거 있으면 그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직접 들어오는 경우가 막 있었어요. 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거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부재자 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재외국민과 단기 해외 체류자 등 국외 거주자 전부의 국정선거권을 부인. 과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국외 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도 위반된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났을 때는 관련되는 기본권을 잘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국외 거주자의 뭐? 선거권하고 평등권, 그 다음에 보통선거 원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요 관련된 기출문제 보시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제외국민의 국민투표권 제한. 자, 같은 판례예요. 2007년 판례. 그래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제외국민인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침해. 네, 북한 주민이. 자, 포인트예요. 자, 판례 이렇게 길지만 포인트는 북한 주민이.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강제 국외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위로금 지급 제외 대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게 길지만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냐 아니냐라는 문제예요.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아니에요? 자, 헌법 3조 영토조항 대한 때문에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그 탈북자들이 귀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온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탈북 주민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무슨 귀화 허가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지역도 영토조항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고 그래서 북한 주민 역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는 점. 그래서 북한 주민은 강제 동원 조사법상 위로급 지급 제외 대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 주민은 뭐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대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복수 국적자에 대해서 제1국민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 이를 가능하도록 한. 아, 이건 당연히 합헌이겠죠. 자,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이 민법상 성년에 이르지 못한 복수 국적자, 그 예를 들어 원정 뭐 출산이라든 이런 것에서 외국에서 그 태어나서 그 나라 예를 들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버지 국적하고 같이 해서 복수 국적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년에 이르지 못한 복수 국적자로 하여금 18세가 되는 해에 3월 11일까지는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왜요? 병역 의무를 이렇게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 자유를 침해하지 않죠. 그래서 침해한다고 해서 이제 틀린 지문으로 구성하는 거.
자, 이렇게 헌법 2조와 관련된 헌법 판례를 같이 살펴봤어요.